2부에서는 등록금 고민을 덜어줄 특급 해결책, 대학교 이색창학금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나눔과 섬김을 가르쳐온 130년의 역사, 배재대학교를 소개합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 열정 MC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인경입니다. 대학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요즘엔 과제로 한창 바쁠 때죠? 네, 저도 들었어요. 등록금이다, 생활비다, 돈 들어갈 일이 정말 많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장학금을 받겠다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원 씨는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하고는 담을 쌓았을 것 같아요. 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꼭 성적만으로 장학금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금연을 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대학교 이색 장학금 캠퍼스 아디슈에서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용돈? 성적 관리, 취업이. 장학금 한 번만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일반 학생들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성적이나 소득 분위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존의 국가 장학금. 성적 좋은 학생들만 장학금 받던 시절은 끝! 금연이나 금주 또는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받는 건강 장학금부터 독후감을 써서 받는 독서 장학금까지 다양한 장학금의 세계 한번 알아볼까요? 이곳 경기대에 장학금 필승 전략을 가르쳐줄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장학금 정보를 열심히 검색 중인 두 학생. 이 두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장학금 헌터! 장용석, 장용혁 형제입니다. 각자 다른 곳으로 향한 형제. 우선 용석 학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석 학생은 교내의 장학 지원처를 찾았습니다. 어떤 장학금 신청하는 건가요? 가족 장학금 신청하는 기준에 부합하시기 때문에 신청 가능하시고 장학금은 한 2주 후쯤에 네. 개인 계좌로 환불될 겁니다. 그럼 있을 거예요. 네. 장학금 놓치지 않게끔 한 학기 100만 원 지급되는 가족 장학금을 신청하러 왔지만 이 학생의 등록 정보를 조사해보면 이번 학기에 지출한 장학금이 322만 2천 원이에요. 그중에서 가족 장학금 100만 원을 수령한다면 나머지 222만 2천 원 내에서 타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각 장학지원처에서 가족 장학금을 신청한 용석 학생의 동생 용혁 학생. 장학금 정보를 검색 중이네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보고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학기에 지원 받아가지고 학교 그냥 무료로 다니고 있어요. 다 전액 장학금 지원 받아가지고 가능하면은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학금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대의 경우 장학금 페이지가 개설되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학교 내 게시판을 통해서도 장학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내 교외 장학금 정보를 틈틈이 체크하는 용석, 용혁 형제. 장학금 헌터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장학금을 줘요. 저희는 뭐 지원받는 거 없이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니기 때문에 좀 부모님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교회 장학금이고 뭐 많이 찾아봤거든요. 이거 조금이라도 좀 부모님 그 덜어드리려고 저번 학기에는 다 지원을 해봤어요. 이것저것 교회 장학금도 해보고 교내 장학금도 해보고 다 해서 장학금 신청을 했습니다. 용석, 용혁 형제처럼 장학금 헌터를 꿈꾸는 당신. 이것만 알면 당신도 장학금 헌터가 될 수 있습니다. 교내 외의 다양한 장학금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 본인이 해당되는 장학금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어둠이 내리는 경기대 캠퍼스 안. 건장한 남학생들이 갑자기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는데요. 조용해진 캠퍼스 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해병. 아니, 학생들. 아, 정체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학교 교내 순찰을 도모로써 이제 교내 안전하고 건강한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안전한 캠퍼스를 위해 힘쓰는 경기지킴이는
모두 해병대 출신의 건장한 남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핸드폰 그거 부심을 잘 보관하고 있고 증강이도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순찰을 돌고 치안 유지에 힘쓰는 든든한 행정 근로 장학생 경기 지킴이.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또 교내 봉사를 하면서 교내 근로 장학금을 받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그래도 다양한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팜플렛 같은 거 많이 걸려 있으니까 항상 장학금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대학 생활을 하면서 성적만큼 중요한 건 양질의 경험을 쌓는 것.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장학금도 받고 스펙도 쌓을 수 있는 장학금 헌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야, 이렇게 다양한 장학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학교를 다니면 개그 장학금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개그 장학금 괜찮네요. 저도 뭐 미모로 장학금을 주는 미녀 장학금 뭐 이런 거 안 될까요? 아, 제가 드릴게요. 진짜요? 네, 제가 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장학금 정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최종문 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장학금 팀장 최종문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팀장님 영상을 보니까요. 성적 장학금 말고도 다양한 장학금이 있던데 경기대엔 어떤 장학금이 있나요? 네, 우리 대학의 경우 급격한 가정 상황 변화에 따른 사정관 장학금, 그다음 단과대학에 추천하는 KGO 추천 장학금, 네? 그다음에 가족이 함께 다니는 가족 장학금, 의학 성적이나 자격증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미래 장학금 등이 있고요. 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봉사 사회봉사 장학금이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러면 정말 그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최소한의 자격이 따로 필요한지 네, 궁금합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최소 성적 기준을 적용합니다만 외국어 능력이나 네. 자격증 취득, 취업 프로그램 참여, 각종 대회 수상 내역 근로자금 등은 성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성원 씨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색 장학금이 생긴 후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은 높아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장학금 제도가 다양해졌다고 해서 장학금 지급률이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학금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수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네. 우리 대학의 경우 국가 장학금을 포함한 장학금 지급률은 2014년도 기준 등록금의 약 45% 정도로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5%면 거의 반 가까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말고 교회 장학금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장학재단, 종친회, 그다음에 향후에 동무 및 교내 단체, 개인, 기업체, 학과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는 발전기금 등에 해당하고요. 종친회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친이면 주는 그런 장학금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문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 쪽에는 종친회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향후의 장학금 그런 것도 좀 비슷한 의미인가요? 예, 같은 이제 출신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사실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장학금을 잘 받는 그 비결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결 좀 말씀해 주시죠. 학생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자주 공지를 확인한다면 보다 많은 정보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장학금도 정보를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들 하는데요. 이젠 장학금도 성적순이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 그리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는 이색 장학금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서 좋은 얘기 들려준 최종문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주요 대학교를 찾아가는 캠퍼스 주민 코너입니다. 이번 주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대학, 배재대학교를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130년을 이어온 가르침. 봉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교. 크고자 하면 남을 섬겨라 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대학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대학교, 배제대학교를 만나보시죠. 중간고사가 끝나고 지친 학생들을 위한 재미있는 이벤트가 펼쳐진다는 배제대학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배제대학교. 배제대학교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총장님이 솔선수범하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벤트의 이름은 바로 총장님이 쏜다입니다. 4년째 이어온 총장님이 쏜다는 날짜와 장소, 주제를 홈페이지에 공지 후 진행되는데요. 매 학기 특별한 날을 선택하여 매회 다른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기대가 되는데요. 반갑고 맛있게 드세요. 근데 벌써 이거 다 먹으면 나 먹을 거 있나? 여러분들 응모 사연 중에 재미있는 거를 좀 내가 좀 각색해서 읽어드릴게요. 그 기숙사에 같이 있는 동료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번 기회에 평소에 고마움을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번 기회에 좀 공식적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좀 할 수 있게 총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주제는 연인, 선후배, 사제간 모두 참여 가능한 커플 이벤트. 총장님이라는 게 조금 되게 멀게 느껴지는 거는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시간들 인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이제 총장님 좀 편해진 그런 시간들 된 것 같아요. 이 총장실에서 학교 일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형식을 빌려서 만나고 또 요즘 학생들이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이제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의 이제 대화를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청년 교육 변화의 주역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 선교회를 창설하고 1885년 영어 교육을 위해 작은 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1886년 고종 황제로부터 영재를 길러내라는 뜻을 지닌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30년간 그 뜻을 이어갔는데요. 배제학당을 이야기할 땐 당원이라고 그러고 이제 저희 대학교,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걸 교훈으로 하는데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가 저희 교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나눔과 섬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모토로 내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육의 핵심 콘텐츠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 아펜젤러를 키워내기 위해 총장뿐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나눔과 섬김을 몸소 실천한다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저도 참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사활동 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희는 그린리더라고 해서 네. 학교 내에서 하는 캠퍼스를 환경정화 캠퍼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학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들이구나. 네. 그럼 저도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네, 언니. 내 학교를 정화한다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자원에서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럼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뭐 쓰레기 줍는 거 말고도 어떤 활동을 주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사진 공모작 같은 데 나가거나 그리고 그 나무에 이름표 붙이기 같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린 캠퍼스네요. 네. 원래 이렇게 바깥에서도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과가 원예과다 보니까 이런 자연의 환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보람 많이 느끼겠어요. 네, 그렇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린 리더를 저희들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선 그런 기회를 소위 이론적으로 강의실에서 배운 거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게 이 지역민들이 그거를 좋아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의 학교인 이 캠퍼스가 깨끗해지고 하는 거에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아니라 에너지 절약 활동부터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등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린 리더들. 또한 배제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의 특권은 실패를 해도 그냥 쉽게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라는 게 사실 희망이 본인이 있고 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꿈을 좀 꾸라는 거죠. 희망과 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대학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배재대학교 청년 아펜젤러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아, 영상을 보니까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라는 가르침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나눔과 섬김을 가르쳐온 배재대학교 130년의 역사, 배재대 학생들에게 큰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전국 캠퍼스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대학가 소식입니다. 건국대 등 21개 대학이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이른바 프라임 사업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일 건국대와 숙명여대 등 사업규모가 큰 9개 학교와 성신여대, 호남대 등 사업규모가 작은 12개 학교를 권역별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취지에 따라 이들 학교는 내년도 인문사회 분야 정원을 2,500명 줄이는 대신 공학 분야는 4,400여 명 늘리고 주로 바이오 융복합, 미래형 자동차 등 유망산업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했습니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 수요를 반영해 정원 조정 등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학생들이 전공 능력과 함께 진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성인들을 위한 전담 단과대학 6곳이 새로 생깁니다. 지난 4일 교육부는 대구대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인하대, 제주대 등 6개 대학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질의 교등교육을 받고 싶어도 학령기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 체제 때문에 불편이 컸던 평생 학습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대학에는 재직자나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과대학이 신설되며 2017학년도부터 학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국가연구소 대학인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가 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열었습니다. UST는 코스닥협회에 등록된 국내 유수 중소, 중견기업 20여 개 소속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UST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소개하고 미래 인재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국민대 제2캠퍼스 조성이 추진됩니다. 유영록 김포시장과 유지수 국민대 총장 등 김포시와 대학 관계자들은 지난달 29일 시청사에서 국민대학교 김포캠퍼스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민대는 김포캠퍼스 건립기획단을 발족해 올해 안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학가 소식이었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네,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1위가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